85쪽 두 번째 파트예요. 자, 여기는요. 제목을 보면 덜 생산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덜 낭비하게 될 겁니다. 뭐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이 구문은요. 명령문 and로 이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제 문장 보겠습니다. 선아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일을 하는데 대부분 집에서요. 하지만 가끔 사무실로 가죠. 회의하기 위해서. 그녀는 차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 대를 빌리죠.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그녀가 운전해서 출근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공유 경제가 없다면, 자, 버퍼, 뭐뭇이 없다면 또는 경우에 따라선 없었다면도 되죠. 자, 공유 경제가 없다면 차 한 대 더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저 조용히 머물러 있었겠죠. 차고에서 대부분. 자, 여러분, 이 문장은요.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녀의 차를 더 자주 사용하기 위해선 그녀가 장소들로 운전을 했을 거예요. 그녀가 지금은 걸어서 가곤 하는 곳으로. 자, 이 문장도 보겠습니다. 그녀는 생각하는데요. 공유 경제가 뭐뭐에 이바지한대요.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환경을 구하는데 기여한대요. 더 적은 차의 사용이 줄어든 이산화탄소 배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어지는 문장 보니까 여기 있는 since는 because로 보는 게 맞겠네요. 자, 여기에서 saving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부 다 해석부터 할게요. 자,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면 콤마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뒤에 주와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 도우가 이끄는 절은 이 콤마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읽으면 구문 파악이 편리하죠. 자, 계속 갑니다. Though not primarily driven. 예, 비록. 자, primarily 하면 주로죠. 주로 이끌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의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공유 경제는 가져다 주는데요. 상당히 많은 이점을요. 예, considerable은 상당히 많은 환경에, 예, 이런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군요. 자원들이 사용되어 더 효율적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돕습니다. 물질들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 돕습니다. 예를 들면, for example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자,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차 공유 서비스가 입증되었는데요. 만들어낸대요. 일드는 생산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환경적으로 친화적,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결과를, environmentally friendly 하면요. 그냥 이걸 합쳐서 친환경적인,
뭐 환경적으로 이로운, 이렇게 보면 돼요. 친환경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밝혀낸 바론 자동차 공유가 도와줬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을 도와줬대요. Significantly는 의미심장하게란 뜻인데요. 이 뜻이 많이, 중대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What the sharing economy aspires to? 여기서 끊어주는 거죠. 공유 경제가 열망하는 것은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인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방법인 겁니다. Utilize는 이용하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 문장을 보면요. 자, What the sharing economy aspires to 하고 is까지 보고요. of utilizing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위치도요. 네. 또 여기 이 절도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법을 한번 쭉 볼까요? 먼저 버퍼더 쉐어링 서비스 블라블라 요 문장이에요. 화면 멈추고 한번 속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네, 보시면요. 일단 콤마를 기준으로 여기서 끊고요. 버퍼는 뭐뭇이 없다면 뭐뭇이 없었다면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드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뭐뭇이 없다면이라는 해석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공유 경제가 없다면 차 한 대 더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드가 있으니까 가정법이죠. 자, 온리 투 용법을 아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걸 받아줍니다. 앞에 있는 것과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뭐뭐하다 그러나 단지 뭐뭐하다 또는 뭐뭐할 뿐이다 뭐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 한 대가 만들어졌어요. 요 앞부분 가야죠. 그런데 그러나 단지 조용히 스틸은 조용히 고요하게 이런 뜻입니다. 조용히 머물러 있대요. 어디에? 차고에. 대부분. 자, 그러면 이어서 쭉 해석을 해볼게요. But for the sharing service, one more car would be made only to stay still in a garage most of the time. 이거는요. 공유 경제가 없다면 차 한 대가 더 만들어질 거지만 단지 그저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의 차고 안에서 조용하게 머물러 있을 뿐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차 한 대 더 만들어도 별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She would drive to places 요 문장도 볼게요. 요 문장은요 요 우드하고 요 goes하고 now를 또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우드는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죠.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이 우드는 가정법 과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우즈의 형태고 now라는 현재 시간이 나왔죠. 이거는 현재의 현실이에요. 자, 이 두 개 가정법 과거와 현재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둬서 좀 인위적이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녀는 지금의 현실에선 보통은 걸어다니는 장소를 아마 운전하고 다녔을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우드와 goes, now 요 세 개를 포인트를 잡으셔서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와 현재의 현실을 나타내는 직설법 문장이 같이 쓰인 거예요.
자, 다음요. 세이빙인데요. 요 세이빙은 앞에 있는 2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2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ing 형태의 동명사가 온 거예요.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럼 요것과 똑같은 게 여기 또 있어요. of utilizing. of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바로 뒤에 오기 때문에 요 ing가 동명사로서 쓰인 거죠. 네. to saving, of utilizing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to saving과 of utilizing 요 둘 중에 그 어버 문제의 중요도로 따시면은 to saving이 좀 더 높긴 하죠. 왜냐하면 to라고 하면 to 부정사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둘 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입니다. 네, 여기 don't, not, blah, blah, blah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2과 있죠. 2과에서 여러 번 만났던 구문이에요. 자, 이 구문을 보시고 조금 어색함을 느끼셨다면 바람직한 겁니다. 일단 어색하죠. 주어가 없어요. 그 동사도 없죠. 자, 이 문장은요. It is.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요 it은 sharing economy를 받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공유 경제가 환경의 목적에 의해 주로 이끌어지는 건 아닐지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접속사, 주어, 비동사 구문은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죠. 그냥 이거예요, 이거. 네. 그 이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중간고사 때 중간고사 때 자세히 봤던 단원이기도 하니까요. 거기 본문을 다시 살펴보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콤마 위치 또 나왔네요.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하고 and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뭘 받아주겠어요? 여기서는요, 앞문장 전체를 받아줍니다. and is로 바뀌고 요 is은 앞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가 되는 이유는 해석을 해보면 돼요. 해석을 해보면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원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도와줘요. 그 재료와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What the sharing economy aspires to is 요 부분을 보시면 일단 요 what은 관계 대명사죠. 자, 관계 대명사 what 우리가 이미 했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관계 대명사 what은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선행사가 없고 그 문장에서 명사절을 이끌죠. 명사절을 이끈다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으로 쓰인다는 거고요. 네, 동격으로 쓰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맛은 이끄는 문장이 불완전하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관계대명사 맛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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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는 외우시는 거예요. 이해해서 외우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아직은. 네. 그러면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자, 보시면요. What the sharing economy aspires to는 해석을 하면 공유 경제가 갈망하는 것,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없고요. 그리고 이 aspires to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네요. 그리고 이끄는 문장이 불완전하죠.
aspires to 하면 목적어가 없잖아요. 예. 불완전합니다. 요 네 가지의 조건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is가 동사가 되는 거죠. 네. 자, 화면을 멈추고 지금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예. 화면이 좀 이렇게 되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지금 화면 멈추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또 여기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애쓰시고 있고요. 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